안녕하세요, 가수 바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입니다. 할로, 아빠카발. 남아사야 바네. 남아사야 김연이. 연이님, 우리가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여행지 속초에 왔습니다. 지난 전주 여행에 이어서 이 속초 또한 절대로 한국 여행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여행지거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로 눈과 귀를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속초 하면 또 떠오르는 음식이 있거든요. 뭐죠? 바로 오징어인데요. 요즘 또 오징어 게임으로 K-오징어가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오징어 음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징어 짬뽕, 두 번째는 오징어 순대, 세 번째는 오징어 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먹고 싶은 오징어 짬뽕 먹으러 갈 겁니다. 와, 지금 바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오징어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청년물? 청년물 뭐야? 이런 데구나. 근데 배고파. 빨리 먹으러 가자. 네, 빨리 들어가. 예, 달랄랄랄랄라. 뭐가 제일 맛있어요? 통오징어로 만든 통오징어? 네, 통오징어 짬뽕. 저는 통오징어 짬뽕 먹을게요. 저도요. 그러면은 두 개랑요. 네. 군만두 이런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계산할 거지? 네,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짬뽕 먹었습니다. 아, 오징어 짬뽕 맛있습니다. 예. 오징어 짬뽕 먹었습니다. 잡았다.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관리 때문에 평소에 짬뽕을 못 먹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먹는 짬뽕이거든요. 그 짬뽕이 어때요? 속초 오징어 짬뽕이어서 굉장히 행복했죠.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입맛에 딱 맞아. 매콤하고. 그렇죠. 바로 바다 옆이잖아요. 해산물들이 다 신선하고. 이거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진짜. 뭐 저는 술은 안 하지만 이제 딱 해장하기 좋은 그런 맞아. 맛. 속이 딱 풀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집에 사가고 싶다 이거. 아, 진짜 깔깔해. 너무 아저씨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금방금 맛있는 거야. 그쵸, 그쵸. 레이디 퍼스트.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먹어보고 싶거든요. 꽃게튀김 한번 먹어볼래? 감사합니다. 이거 맥주 안주로 한번 적었다. 우리 집에 정말 특별한 새우가 있거든요. 어, 이게 뭐예요? 뭐냐면 자연산 봉새우에 독도새우라고도 불리는 동해안을 오지 않으면 네. 구경조차 못하는 새우예요. 네네네. 공 따라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대하민구? 아, 이거 알지요? 알죠. 한 번 드실 때마다 한 마리씩 건져요. 아, 진짜요? 시작! 대하민구!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베이비 베이비 크랩 사세요. 줄 쓰세요. 줄 쓰세요. 거기 또 뜨거워요. 왔다. 와! 와, 이게 오징어 순대구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찍어 먹어야지. 네. 저 오징어 순대가 처음이에요, 오늘. 그래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네. 잠깐만요. 뭐죠?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저는 진짜로 순대라는 말은 되게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그쵸, 돼지고기만 그쵸.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오징어 아시죠? 햇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찹쌀, 야채, 계란 다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는 순대예요. 아시죠? 국물 떡볶이랑 같이 찍어 먹어야 더 완벽해요. 김밥에 떡볶이, 순대에 떡볶이. 근데 여기 주변에 가을 동화 촬영지가 있대요. 아, 그래요? 가을 동화 아세요? 당연히 알죠. 소혜교, 성수훈, 그 다음에 원빈. 아, 그게 그 드라마예요? 그럼요. 그 유명한 명장면 있잖아요. 당연하지, 알죠. 대사 알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널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최민수지? 약간 섞였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 촬영지를 가보고 싶은데 지금 또 이거 우리가 방금 한 거를 또 가서 패러디 한번 해봐야죠. 그럴까? 가시죠. 가자. 갯배가 뭐야?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 이거 뭐야? 갯배 유래?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주고 있는 보선 갯배는 수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차로 길이 안 뚫려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오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30분을 와야 된다고 했대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힘내라 힘! 바늘씨 오늘 여행 어땠어요? 오늘 맛있는 것도 배 터지게 먹고 또 바다도 보고 굉장히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께서도 꼭 속초에 놀러 오셔서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초에 와서 여행했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더 재밌는 여행지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야죠, 집에. 여기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배 타고 다시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 렛츠고.